네, 카페 안으로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두 남성에게 종이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여성은 자신이 노숙인이라면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여성의 딱한 상황에 남성들도 이내 지갑을 꺼내죠. 자, 그리고 동전 몇 개를 꺼내 여성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렇게 카페 밖으로 나온 여성. 신났네요. 상당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갑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그런데요,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신이 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다시 보시면 예. 여성이 보여준 종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놓여있죠. 예. 네, 그런데 종이가 설마, 지나간 자리엔 설마 네, 휴대전화가 설마 보이지 않습니다. 아, 네, 밑장빼기죠, 밑장빼기. 밑장빼기. 네, 애초에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이들의 휴대전화를 노렸던 겁니다. 야. 종이로 가려 휴대전화를 슬쩍 훔쳤던 거죠. 게다가 바깥에 공범으로 보이는 한 여성도 포착됐는데요. 이 2인조 도둑은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두 여성을 쫓는 중이고요. 경찰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